주변에 쏴서 빛이 반사돼서 돌아오면 그 빛이 반사된 시간의 거리를 측정을 해서 주변에 있는 물체 간의 거리를 파악을 할 수 있는데 300미치도로 계속 돌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모든 물체의 거리를 파악을 해요. 그래서 이제 슬램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 스스로 주변의 물체가 어느 부가 있는지를 알게 되면 스스로 지도를 만들어내요. 스스로 구글 지도 같은 걸 만들어내면 자기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자기 위치 이런 걸 알죠.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뭐 3미터 앞으로 가 2미터 앞으로 가를 알려주면 스스로 주변의 공간을 스스로 파악을 해서 지도를 만들어서 자율주행이 가능해집니다. 지금 이게 네. 로봇 전공이잖아요. 똑같습니다. 네, 맞아요.